덕수궁 정문은 대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약이 크게 창대의 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문이고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궁궐의 정문은 보통 남쪽에 위치한다고 해요. 이곳 덕수의 정문도 원래는 남쪽에 위치한 인화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쪽을 중심으로 황구단과 새로운 도심이 생기게 되면서 동쪽에 있는 이 대한문이 실질적인 정문의 역할을 하게 되죠. 황구단은 하늘의 자손인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황제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1897년 고종께서는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제국에서 황제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죠. 안타깝게도 황구단은 없어졌습니다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위패를 모시는 황공우는 부속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입구에서 보입니다. 대한문 입구를 보면 팔각정 집 팔각의 지붕이 보이죠? 저게 바로 황구단의 부속 건물입니다. 조선호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문을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금총교라는 돌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모든 궁궐은 금총교를 만들어 놓고 궁궐의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금총교 아래로 아름다운 물, 명당수가 흐르고 있어서 이 물을 건넘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나란히 이말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미술관 갈 때 이렇게 왼쪽에 돌담이 보이는데요. 이 돌담을 따라 걷는 길을 덕수의 돌담길이라고 부르죠. 돌담길 따라서 조금만 가시면 왼쪽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원래는 독일공사관 있던 자리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곳에 경성재판소가 세워지게 되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또 그 건물을 가정보건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장 찍고 내려오는 부부들이 이 돌담길을 많이 걸었죠. 그래서 덕수의 돌담길을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이 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인 중화문입니다. 중화문의 지붕을 봐주세요. 무슨 망 같은 거, 그물 같은 거 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걸 부시라고 하는데요. 새가 앉거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쳐놓은 것입니다. 새 배설물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부식시키기가 쉽죠. 이 부시는 중종실록에도 쳐놓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화문을 등지고 여기 앞에 보시면 조금 넓은 터가 마련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덕수의 정문인 남문. 좀 전에 소개드렸던 바로 그 인화문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보통은 이 정전과 일직선으로 정문을 만들게 되죠. 이쪽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 당시의 정문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죠. 국왕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의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비난의 연호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종께서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재개를 도모하게 되고 한 1년여 머무르다가 덕수궁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의해 손상된 국왕의 체면 그리고 조선의 국격을 회복시켜야 했죠. 덕수궁에 돌아온 고종께서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은 다른 궁궐과 다르게 우리의 전통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덕수궁에 돌아온 고종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더 구한다는 구원신참의 이념 아래 이렇게 근대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죠. 정전은 국가의 큰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궁궐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전의 이름은 보통은 당시의 정치적 염원을 담게 되는데요. 중화전의 중화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력이 미비했던 대한제국은 세계 속에서의 중용, 즉 중립국이 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 형편에서도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1902년에 세워졌어요. 1902년은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붕이 하나 더 있는 중층으로 되어 있는 장엄한 건축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짓자마자 1904년 대화재로 소실되고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는 당시 궁핍했던 재정과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단층으로 재건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중화전의 넓은 마당을 조종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극에서 왕께서 조종 대신들은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 조종입니다. 국가의 큰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는 곳이죠. 예를 들면 국왕 즉위식, 세자 책봉식, 문무관의 조례나 외국에서 온 사신의 영접 같은 그러한 큰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왕의 즉위식 하면 대단히 화려하게 치러질 것 같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왕이 돌아가신 상중에 치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려하기보다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종 한가운데를 보시면 길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서 길의 이름을 삼도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길은 누가 다녔을까요? 왕이겠죠? 그렇습니다. 한자로 임금을 뜻하는 어전을 써서 어도라고 하고요. 오른쪽에는 문관, 왼쪽이 무관이 다니는 길입니다. 삼도 양쪽에는 이렇게 풍계석을 세워놓게 되는데요. 신하들의 계급을 표시한 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가 뜨는 이 동쪽을 상석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동쪽에는 문관이 서게 되고 서쪽에는 무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관과 무관,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중화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는데 경내를 살펴보니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있는데 문과 연결된 담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붕이 있는 회랑의 모습으로 이 중화문과 연결되어 담장의 역할을 하면서 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정각과 이 회랑이 거의 대부분 철거되고 오른쪽을 보면 형태 일부만이 남아있습니다. 저게 바로 담장 역할을 하고 있는 회랑의 모습입니다. 저 회랑이 이 중화문부터 이 궁과 일대 정전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훨씬 더 정돈되고 궁궐의 고즈넉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차후에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도를 함부로 밟게 되면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왔으니까 어도를 걸어봅니다. 길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깔려있는 돌을 박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박석을 갈게 되면 오후 시간 행사를 할 때 햇볕에 반사를 막아주게 되고 비가 올 때는 미끄럼 방지도 합니다. 우리는 어도를 걸어왔지만 조선시대 왕께서도 우리처럼 걸어오셨을까요? 보통은 가마를 타고 이동합니다. 계단 한가운데 네모 평평한 돌이 보이는데요. 답도라고 합니다. 발법 답에 길도자를 썼어요. 왕이 가마에 올라갈 때 밟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양옆에 있는 작은 계단은 누가 이용했을까요? 네, 가마꾼입니다. 답도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궁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가보시면 봉황이 새겨져 있어요. 이곳은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증축한 건물입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이 용의 문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새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봉황의 문양을 주로 새기게 됩니다. 이 답도 하나만 보더라도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또 당시의 시대상은 어땠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화려한 색을 단청이라고 하지요. 이 건물의 목재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대단히 견고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표면이 좀 거칠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청을 바르게 됩니다. 단청의 알료 자체가 광물질이에요. 그래서 방습과 방충의 효과도 겸하게 되죠. 단청은 오방색이라고 해서 황청, 백적, 흑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봉골은 보통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수의 정전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이 많이 사용됐음을 보실 수 있죠. 지금 이 외부는 더 칠한 모습이고 내부는 100여 년 전에 처음 칠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내부를 살펴보시면 색이 좀 발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궁궐은 정전의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 속의 집이라는 뜻의 작은 집, 갓집을 마련하고 갓집 안에는 어좌를 놓게 됩니다. 어좌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불리는 병풍을 치게 되죠. 병풍에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은 각각 왕과 왕비 또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 동서남북 중앙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산으로 말씀드리면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묘향산, 북한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북한산이 되겠죠. 한라산은 안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이 또 가끔 나와요. 당시에는 제주도는 유배지였기 때문에 한라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시면 역시 용이 멋있게 새겨져 있어서 대한제국의 권위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이 큰 항아리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요. 바로 드무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언제나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물로 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화마가 불을 오려왔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나게 했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방화수가 되겠습니다. 겨울이면 이물이 꽁꽁 얼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장작을 비워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괴어져 있습니다. 덕수궁 드무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만세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세라는 말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세라는 말은 황제국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천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좀 전에 본 황색의 단청이나 용문양 등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황제국으로서의 격을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서양식 건물은 미술관입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때 미술관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정원에 있는 분수대가 참 시원스러워 보이죠? 물과 관련된 동물을 상징하던 서양식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물개 장식이 되어 있는 분수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덕수궁은 지금도 좀 공원의 이미지가 남아있죠. 일제강점기 때 공원화된 곳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술관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정면에 보이는 건물 석조전은 지어진 연대가 전혀 다른 별도의 건물입니다. 돌로 지어진 집이라는 뜻의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수립계획에 세워지고 1910년 한일 병합 때 준공되는 건물입니다. 그야말로 대한제국 13년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한 건물이죠. 서구화를 통해 근대화와 부국 강경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입니다. 사실 현재는 이 건물만 남아있지만 또 저 안쪽에 당시의 서양식 건축물을 복원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도 참 기대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조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디가 좀 본듯하지 않으신가요? 그리스 양식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1910년 한일 병합 때 준공됐기 때문에 사용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연회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빈집이나 다름없었고요. 고종의 차남인 영친왕이 11살의 어린 나이로 일본에 강제로 유학을 갔는데 가끔 고국을 방문했을 때 임시 숙소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내부가 크게 변형, 훼손됐습니다. 최근에서야 복원공사를 완료해서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됐는데요. 지층은 자유관람이 가능하고 1, 2층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예약하셔서 대한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함께 또 당시 황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왔기 때문에 그 황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봐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면에 주체의 건물이 작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편을 보시면 준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박다라는 뜻인데요. 가운데 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명하면 밝은 명에서 해일의 단어를 쓰기 마련인데요. 준명당의 명자를 보시니까 어때요? 네, 획이 하나 더 있죠. 눈목에 달월이 써 있습니다. 저 한자를 눈 밝을 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밝을 명자보다도 이 한자를 더 선호해서 현판이나 고소에 사용되던 글자였다고 합니다. 이 준명당은 고종께서 편전, 즉 집무실로 지은 건물인데요. 고종과 원로 대신들이 이 건물 앞에 나란히 서서 촬영한 사진도 남아있는 곳이죠. 하지만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퇴위당하신 이후에는 이 건물 또한 그 용도를 다하기 어려웠습니다. 덕수궁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던 고종에게 더 이상 기쁜 일이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고종 황제가 느지막하게 딸을 하나 낳습니다.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울여져가는 황실의 유일한 웃음꽃이자 기쁨이었다고 하죠. 고종은 옹주가 5살이 되자 이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게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 건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가 8살 때 고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오빠 영치왕처럼 옹주 또한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가게 돼요. 타국에서 생활하던 어린 덕혜옹주는 그만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되고요.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또한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밟고 싶었던 고국당은 해방이 되고도 한참 후인 1962년이 돼서야 비로소 실현돼서 옹주의 삶은 주권 잃은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비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고종 황제 또한 하늘에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 건물은 즉조당입니다. 어필이라는 글자는 현판 안에 오른쪽에 세로로 점처럼 작게 찍혀 있습니다. 어필이니까 누가 썼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즉조당의 즉자는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시대를 조금 많이 거슬러 가겠습니다. 약 400년 전 15대 광해군 16대 인조의 즉위식이 치러진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중화전이라는 정전 건물을 봤습니다. 국가의 큰 의식을 치르는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건물에서 즉위식을 치렀을까요? 400년 전에는 좀 전에 봤던 저 중화전이라는 정전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중화전은 1902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따라서 고종께서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에 오셔서 중화전이라는 정전 건물을 짓기 전까지 이 건물을 정전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궁으로 돌아와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한 장소도 바로 이곳 즉조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제후국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못했죠.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간 이어온 중국과의 4대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고종 또한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 등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1897년 드디어 고종께서는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구단 자리가 원래는 중국의 사신이 머무는 숙소인 남별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황구단을 세운 것은 이제야말로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제국은 자주 외교를 펼치겠다는 고종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조당은 이렇게 대한제국 선포라는 상징선과 함께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너무나 유서 깊은 건물인데요. 이렇게 유서 깊은 건축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옆에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거당입니다. 현판을 보면 서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석자의 이름을 뜻하는 어자를 썼는데요. 옛날 임금이 머무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덕수궁에 있어서의 옛날 임금이란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 돌아온 14대 선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한양을 버리고 압록강 의주까지 피난해 갔죠. 1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개의 궁궐이 있었지만 전쟁으로 대부분 훼손돼서 사용할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이곳 고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후손이 살고 있던 이 저택과
주변에 있던 일반 관료들의 집을 흡수해서 임시로 사용한 게 이 덕수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조는 서거당과 좀 전에 본 즉조당 이 두 채의 건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덕수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모태가 되는 건물이라 하면 정면에 있는 두 채의 건축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의 긴 전쟁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는데요. 선조의 어이가 동의보감을 쓴 허준입니다. 허준께서 침통과 탕약을 들고 드나들었던 모습도 쉽게 그려지는 것이죠. 덕수궁에서는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달라 보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단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 왕들께서 선조 임금을 애도하고 또 임진왜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개인저택인 형태로 이렇게 단청을 칠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죠. 역대 왕은 이 뜻을 기르기 위해서 서거당과 즉조당 이 두 채의 건물은 몇백 년이 걸쳐 석가래 하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 또한 선조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지 300년이 되던 해에 태자 순종 그리고 명성황후와 함께 이곳에 와서 참배도 드리고 또 인근 노인들에게 쌀도 나눠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조 시절을 되새기며 국난 극복의 교훈으로 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온돌 아궁이 문화입니다. 구들장의 무게 때문에 2층 가옥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궐이나 왕족의 집에서는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임목 대비하고도 인연이 깊은 건물입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 어머니 임목 대비를 10여 년간 유폐한 장소예요. 유폐란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못 나온다는 뜻이죠. 선조 승하 후 왕실 최고 어른이 된 임목 대비와 적장자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서자 출신인 광해군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당시 임목 대비가 겪은 가진 고충에 대해서는 개축일기라는 궁중수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개축일기에는 이 건물과 관련된 기록도 나옵니다. 임목 대비께서 침전으로 사용되는 건물 2층 다락방에 올라 저 멀리 도나문, 즉 서대문으로 끌려가는 영창대군을 바라보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임목 대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실록을 보면 광해군이 임목 대비를 그렇게 모질게 박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어머니였지만 예를 갖춰 찾아뵈었던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서러움도 있었겠지만 당시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가고자 했던 정치적인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화전이라는 정전 건물이 1902년에 세워졌는데 1904년 대화재로 소실되면서 단층으로 재건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화재 때 이 유서 깊은 서거당과 즉조당 두 채의 건물은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두 소실되고 1905년에 재건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갖고 있던 역사적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고종께서도 너무나 아쉬웠는지 이 두 채의 건축물에만 직접 어필로 쓴 현판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 지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살짝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을 추념하루라고 하는데요. 동물 같은 상이 쪼로록 붙어 있습니다. 잡상이라고 해요. 궁궐의 잡기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상이 되겠습니다. 저 모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유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제일 앞에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남성분이 삼장법사, 그 다음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순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초록색 지붕이 보이시죠? 대단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요. 정관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노란색하고 파란색 국기가 보이네요. 저게 바로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국기는 영국 국기입니다. 바로 영국 대사관인데요. 덕수궁과 이렇게 담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덕수궁 주변에는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러시아 대사관 등 덕수궁을 끼고 있는 이 정동 일대는 대사관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색다르죠? 건물의 이름은 정관헌입니다. 조용히 경관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이죠. 궁궐 후원의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고종 황제께서는 이곳에서 조용히 궁궐을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하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 고종실록에는 이것은 고종의 초상화인 어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900년경에 지어진 건축물로 보입니다. 대단히 이국적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서가 잘 가미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양식 베란다에 황금색 난간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원에는 소나무와 사슴 등 십장생의 대표적인 것들이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 원의 네 규탱이를 한번 보면 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박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쥐와 포도, 석류를 다산의 상징으로 삼았죠. 박쥐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또한 이 박쥐의 한자가 편복자입니다. 복복자와 의미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쥐를 대단히 길쌍한 무늬,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사용하죠. 외관은 대단히 이국적이지만 우리 전통적인 정서를 담아내려 했기에 더욱 소중히 다가오는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고종의 개화사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조금 거슬러 가서 정조 때 실학사상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스승이 실학사상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였습니다. 당시 위정척사들이 공고한 우타리 속에서도 과감히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할 수 있었죠. 바로 이 스승과 함께한 시간의 축적, 그리고 고종의 개혁적인 성향 또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단 위를 보면 타일이 깔려있는데 100년 전에 수입된 타일입니다. 지금 양쪽의 측면에 벽돌이 보이고 가운데는 기둥이 보입니다. 옛날 사진에는 저 기둥이 없이 이 벽돌에 벽체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는 폐쇄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의 공간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공원화되면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둥 위를 보면 이렇게 벽돌의 흔적이 좀 남아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건물이 러시아의 건축가인 사바틴이 지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온돌 아궁이가 보이는데요. 일반 가옥에서는 보통 장작으로 불을 피웁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예쁜 색깔 단청이 칠해져 있죠. 이 단청에 그을음을 입힐까봐 우려해서 궁궐에서는 특별히 참수추로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1904년 대화재가 일어난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화재에 대해서 언급했죠. 1904년은 우리나라에서 노일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발빠르게 중립국을 선언하게 됐죠. 하지만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3만이었고 일제 병력이 100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립국 선언이 묵살된 채 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반발한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이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온돌을 수리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만 일제에 의한 계획된 방화라는 설도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당시 일본은 대사관에 둘러싸여 있는 덕수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다른 궁궐로 이사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이 대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종 황제께서는 다른 궁궐로 이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중명전으로 피신하면서 곧 돌아올 이 덕수의 제거를 명하게 되죠. 중명전은 러일전쟁 이후에 일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서명이나 옥수의 날인도 없는 대단히 부당한 조작이었죠. 그리고 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1907년 헤이그 인사가 파견된 역사적인 장소도 바로 그곳 중명전입니다. 고종 황제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죠. 중명전은
덕수궁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정동극장 옆에 위치하고 있고 덕수궁과는 별도로 5시 30분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예요. 역사적인 장소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현판을 보면 덕홍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덕이 넓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원래 경효전이라고 해서 명성황후의 혼전으로 사용된 곳이라고 합니다. 혼전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하는 신주를 모시는 곳이죠. 명성황후는 조선의 왕비로 돌아가셨지만 대한제국 선포 후에 황후로 추천이 됩니다. 고종은 황후의 장례를 2년간 미루다가 대한제국 선포 후에 황제국의 예의로 성대한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침전 옆에 있는 이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통 건물 맞죠? 그런데 내부를 보면 천장에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국가의 서양 및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등 등 진화된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요. 함령전 대충마루에는 또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업무 시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판을 보면 함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안녕하다, 편안하다라는 뜻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의 침전, 주무시는 장소입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이곳에서 1919년 1월 21일 68세로 돌아가십니다. 고종 승하에 대해서는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하죠.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우리도 희망을 갖고 독립의 꿈을 이루고자 하던 시기였죠. 고종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건강하던 고종께서 식혜를 드시고 급사하기 때문에 이 독살설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종은 이미 68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뇌를 의인한 자연사로 보는 견해도 있죠. 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이미 일제 명성황후 시해를 경험했습니다. 고종의 승하 또한 독살임에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심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죠. 1919년 3월 1일 바로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운동은 상해에 대한 대한제국의 국호를 계승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3.1운동, 의병운동 등 민족의 거대한 움직임의 구심점에는 고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정척사들이 공고한 울타리 속에서도 개방정책의 선두에는 고종이 있었죠. 물론 정치적 시련과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자주적 근대국가로 도약하고자 했던 고종의 노력은 국왕으로서 고민한 결단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비록 13년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한제국이 담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